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인슐린 펌프 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기계적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박사님께서 기기를 또 직접 가져오셨다고요?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손은 하나도 들어가고 무게는 이 달걀 무게 정도니까 50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기계죠. 이온 계통에서는 아주 가벼운 조그만 기계입니다. 네, 사실 이 펌프를 통해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 인슐린 펌프는 사실 인공 장기입니다. 췌장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없어진 거거든요. 네. 떨어진 거. 그래서 인공 장기로서 이렇게 눌러주고 또 이 안에 이제 인슐린을 집어넣고 인슐린 펌프에 들어가는 인슐린을 넣는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슐린을 넣고 여기다 인슐린을 넣고 그리고 꽂으면은 아주 얇은 바늘이 있으니까 아주 얇은 바늘이 이 안에 있으니까 꽂아 놓고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은 여기 있는 이 버튼 갖고 하면 되죠. 뭐 교체, 식사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당뇨병을 이제 치료 잘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당뇨병의 원인에 맞게 만든 기계니까 우리 인공 췌장이라고 그랬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인슐린 식사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화시키기 위해서 정상인이 그래요. 체행사는 이렇게도 식사 점심 때 많이 나오고 저녁 때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 세포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이 역부족, 굉장히 작게 나와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정상 췌장과 똑같은 흉내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 췌장기인 인슐린 펌프입니다. 다른 말로 인공 췌장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작용 방법이 달라요. 치료하는 방법이 영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다른 치료법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금방 얘기한 대로 아까 그림 본 대로 다른 치료 방법은 우리 몸에 무리를 준다고요. 인슐린이 이상한 게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적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근데 이건 인슐린 펌프는 정상과 똑같이 인슐린을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패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점이 아주 다른 거예요. 환자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인슐린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손으로 맞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이거는 4분 간격으로 인슐린을 조절해서 집어넣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조절합니까? 네. 예, 원리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원리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도 다르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혈당 수치 역시 어느 한때만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쭉 안정되게 유지될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한 유명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펌프 달면 합병증 예방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예요. 미국의 29개 당뇨 센터가 연합해서 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보면은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한 번만 넘어 옛날 치료 방법 인슐린 공급이 비정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자 전반적으로 높죠. 네. 200 이상이에요.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잠자기 전. 그러니까 전부 다 200 이상이에요. 이것이 720명에 대한 평균 혈당치예요. 10년 동안. 대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혈당 높아가지고 몸을 망치게 되죠. 합병증이 되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경우는 똑같은 환자였는데 인슐린 펌프 바꾸니까 어떻게 150회를 넘지 않죠. 훨씬 적어졌죠. 이것도 720명에 대한 10년 동안의 혈당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굉장히 정상화됐죠. 네. 그러니까 합병증이 예방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가 발표된 다음에 전 세계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를 살릴 수 있구나, 합병 예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 역시 꽤 오랜 기간 동안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오시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꾸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적한 교외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유감식 씨. 그는 약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데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뭐 그냥 운동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약을 얼마 정도 먹었냐면은 그러니까 94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먹었으니까 한 8년 먹었나 그러니까 8, 9년 그 정도 먹으니까 그당 자꾸 단수가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네 알 먹다. 이게 네 알 먹는데 그 2006년 여름에는 당이 뭐 계속 잡히질 않고 조종이 안 되는 게 올랐다 내렸다면서. 당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급격히 체중이 줄어든 것은 물론 발죽으로는 합병증 증상까지 나타났었다는데 자꾸 식사량만 줄이고 굶다시피 하니까 몸이 쫙 빠지니까 그게 뭐 얼마야 그런지 한 5kg 정도 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봐. 나를 얼굴을 몰라보고 이런 데가 앉아 있으면 응댕이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리 쪽 말고는 다른 데 아, 다른 데는 괜찮았어요. 다른 데는 몰랐는데 발이 시퍼레지더라고요. 발이 퍼레지면서 발이 시려우니까 이게 먹어서 이거 피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합병증이 온 거야, 그때가. 여름에도 다른 사람은 땀 흘리는데 발이 시려워, 이게. 발이 시려워가지고 여름에도 겨울 양말,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랬어요. 결국 약 7년 전 치료법을 바꾸게 됐다는 유감식 씨. 그가 선택한 치료는 다름 아닌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 108이 나왔네요. 108. 108이면 혈당치 어떠세요? 이거 좋죠. 이거 지금 내가 식사한 지가 지금 딱 2시간 만에 하는 거니까 이거 108 나오면은 딱 아주 좋은 거죠.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로 유지되면서 몸무게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발에 나타났던 합병증 증상 역시 말끔히 사라졌다는데 한 40, 4, 50일 되니까 이게 발의 색깔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돌아오고 몸도 점점 그거 달면서부터 다시 화색이 돌고 또 저 몸도 키로수도 살살 늘고 건강을 되찾아간거지. 한창 당뇨병으로 고생할 당시만 해도 만성 피로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었다는 유감식 씨. 그 옛날에는 그 저 다 만사가 귀찮았는데 이거 펌프 달고 나서는 건강하니까 우선 기분 좋고 뭐 이렇게 다른데 이제 별 지장 없어요. 본인이 직접 겪어봤기에 당뇨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유감식 씨.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다른 당뇨 환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이 펌프를 이 저 뭐야 그 이 치장 인공 치장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벌써. 그, 저, 당뇨병도, 우리 또 그 친구 하나는 두 다리 다 잘랐다가 죽었어요. 그,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 당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몰라가지고, 그런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예, 당으로다가, 뭐, 조금 알아가지고, 뭐, 약이나 조금 먹고,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달라고 난 부탁하고 싶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한때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약 40여 킬로그램까지 살이 빠졌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당시에 발 색깔도 변색됐다고 하시거든요. 만약 그때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셨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보통 70kg이라고 그러면 40kg 빠졌다면 몸무게가 반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망가졌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당뇨 환자도 몸무게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몸무게가 빠진다는 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발 색깔이 변했다는 거는 혈액순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혈관도 없어지니까. 아, 그래서 저 뒀으면은 이제 신경합병도 심하게 오고 신경도 망가지니까 몸무게가 40kg 반이 줄어드니까 신경도 반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족부 병변 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염증 생겨가지고 뼈에도 염증 생겨가지고 다리를 잘리자면 폐혈증을 죽게 되는, 그래서 다리를 잘리는 경우가 많죠. 이 환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당뇨 환자들이 몸무게 빠질 적에 그거는 우리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먹약 먹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환자도 먹약 열심히 치료받았잖아요. 네. 이제 이것이 비극이에요. 치료받는데도 나빠진다는 게. 예, 그렇죠. 당뇨병에 이렇게 많이 망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리 합병증 와가지고 족구병에 올 수 있죠. 여기 산이 나오네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 그 이 다리에 있는 근육 다 없어, 이제 혈관 망가지고 신경 망가지고 혈당 높으니까 영양실 좋으니까 면역 체계도 아주 나빠지고, 그래서 그냥 고람 골마가지고 다리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장애자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환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잘못된 치료를 해가지고 계속 몸을 10년 동안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그래. 10년, 20년 동안. 빨리 좋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몸무게 빠지는 치료는요, 아주 나쁜 치료예요. 자기 몸이 없어지는 치료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분처럼 일단 발이 변색되는 것 같은 이상 증세가 사라졌다는 건 당뇨 합병증 위험군에서 좀 벗어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환자는 그대로 뒀으면 몸무게 빠졌지, 혈관 순환도 안 되지, 신경 망가져가지고 변색됐지, 거기다 상처 한 번이나 받으면 혈당 높으니까 균자로 와가지고 갑자기 다들 그냥 그 고름으로 다 변해버릴 거예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제 변색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혈액순환 잘 되면서 살이 차오니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옛날 치료하다가 나빠진 건데 이거 올바른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죠. 바로 그 맞습니다. 합병증 위험군에서 벗어난 거죠. 위험 벗어난 건 당연한 거죠. 네. 정말 다행인데요. 결국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에 꾸준히 정상 혈당 수치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당뇨병은 정말 혈당 관리가 치료의 모든 것이 아닌가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MC도 말한 것처럼 혈당 조절이 모든 것은 아니고 한 조건이 있어요.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혈당의 원인이 되는 음식을 적게 먹고 혈당 떨어지는 것은 올바른 치료가 아니에요. 몸무게 빠질 테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정상에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무게를 정상으로 만들면서 혈당치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식이요법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에너지 안 되는 거, 혈당 안 오는 거, 채소만 먹고 잡곡밥 먹고 현미 먹으면서 혈당 조절되게 바라는 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야. 혈당 정상화 돼도 몸무게 줄어져서 합병증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으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이 당뇨 치료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건 두 가지, 잘 먹고 동시에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이 당뇨 치료의 모든 것입니다. 혈당 치료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네. 네, 또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이제는 잘 먹으면서 혈당 조절 잘 되니까 이 사람도 몸무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기 일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그렇죠? 혈당 치료가 굉장히 바뀌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로 보면은 계속 잘 되는 거죠. 그러면 합병 예방된다는 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 또 혈당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 치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가 직접 병원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직접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특히 식이요법 면에서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치료법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차이가 있죠. 당뇨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거, 그 괴로운 게 맞는 거예요. 네. 배는 고픈데 말이지 계속 작게 먹으라 그래요. 네.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고문이죠, 고문. 그죠? 네. 그리고 몸이 삐쩍 마르잖아요. 네. 그 몸 쭉 아까 40kg 죽은 사람은 다리까지 짤 뻔한 거, 나빠지잖아. 그죠? 네.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요, 음식 먹는 거랑 관계 없어요. 음식을 정상과 똑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똑같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다른 치료하면 음식 똑같이 먹으면은 포장이 많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 치료하는 사람들은 혈당치만 생각하니까 에너지 안 되는 거, 포장 안 되는 거 먹어서 채소 먹고, 풀뿌리 먹고, 이제, 그러죠. 네. 섬유질 많이 먹고, 네. 그래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영양실조 와가지고, 이 사람처럼. 이 사람도 그 40kg 줄어들었잖아요. 먹량 먹고. 네. 식이요법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없앴으니까, 인슐린펌프 그렇죠? 원인을 없앴으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처음부터 또 동화되니까, 혈당치도 동화되면 혈당이 정상화되거든요.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몸무게도 정상화되니까 이렇게 다리를 자르려고 그러다가도 나빠지게 더 좋아지고 일 못하고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되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정상과 똑같아졌으니까, 인공 장기를 달기 위해 정상과 똑같은 상태가 됐으니까 음식도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삼겹살도 먹고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이 환자도 그래서 건강해진 거예요. 인슐린펌프 치료 때는 잘 먹으면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하시는 문제 때문에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가요? 뭐 잘 갔다 와요. 뭐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 한 4개월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조그만 거니까 인슐린 공급해 주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잘하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죠. 장거리 간다고 뭐 불편할 거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 잘도 갔다 오는데요. 너 누구든지 여행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생활하는 거나 그렇잖아, 그죠? 아무 차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잘 갔다 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편하죠. 약은 맨날 먹어야 되지만 이건 3일 한 번씩 바꿔주면 되니까. 인슐린 주사도 하루에 3번 4번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한 번 넘으면 3일 동안 안 맞아도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낫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이죠. 당뇨병에 대해서 아니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와 관련된 부분도 좋고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당뇨병의 원인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당뇨병 걸린 건 아니거든요. 원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 뭐 조금 도와줄 정도죠. 그래서 환자들 보면 원인 치료를 안 하면서 먹는 거에도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삐쩍 말라가지고 합병증 많이 오더라고. 운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 당뇨병 똑같이 일로 있는데,
운동 전문. 그게 왜 운동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에너지 부족이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원인적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은 뭐냐 하면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공장기 인식법을 달아가지고 그 원인을 없앤 다음에 잘 먹고 에너지가 잘 들어온 다음에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깊이 뭐 그냥 결사적으로 운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운동선수 될 사람도 아닌데 네. 적당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정상인 같이.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당뇨병은 설령 완치가 된 뒤에도 다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완치가 돼도 재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 들어보지 못했는데 완치도 완치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완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구식치료로는 췌장 회복시키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완치 안 된다고 들었잖아요, 이쪽에 당뇨병은. 네. 그 이유는 완치 안 시키게 하는 치료를 하니까 완치 안 되는 게 계속 망가져. 아. 근데 인슐린 치료하면 췌장 기능 회복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서 인슐린 들어가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줄지 않으면 줄어들어 나중에 제로까지 떨어지면은 귀에 뛰게 되고 대신 자기 몸에 췌장 회복해가지고 인슐린 더 많이 나오니까 완치가 돼버려가지고 귀에 뛰죠. 그런 경우는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방청객분들의 궁금했던 질문까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실제 인슐린 펌프 기기를 직접 보면서 그 작동 원리와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그 작동 방법이 생각보다 또 더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뭐 기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에서 전화 거는 것보다도 쉬운 거니까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동안 인슐린 펌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최수홍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뇨병은 완치가 없다, 만성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음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